지금 바른 거. 예쁘지? 예뻐요. 이거 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쟤는 이렇게. 한번 언니 안 될 거면서 이거 직접 맡아봐야 돼. 잡아, 맡아봐 하면서. 언니 왜 이렇게 당황했어? 네, 안녕하세요. 스파크형 ENFP 황지희입니다. ESTP 수완종 활동가형 서동입니다. 잔다르크형 임프피 최선영입니다. 지도자형 김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봤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세심하고 디테일하다.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열려 공부된 기회가 오면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조건 숨어있다. 언니 불꽃이에요? 저는 상상력이랑 창의력이 풍부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적이 있는데 이게 풍부해서 나가서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데 연료가 잘 안 차요. 전 연료만 많은 것 같아. 차는 거 없는데. 아니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긴 설명을 싫어한다. 전 진짜 짧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질구질한 거 싫어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상상이 많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완벽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뭐, 네. 웬만하면 거기 맞추려고 하는데 솔직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한 달 전에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로? 아 저는 그냥 가서 친구랑 항상 야 가면은 뭐 뭐라 되겠지? 전날에 막 알아보고 막. 얘기하는 편. 즐겁다. 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제 손님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이거 도와드릴까요? 제가 먼저 계속 다가가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 즐겁지는 않고요. 부담은 없어요. 얘기하는데 뭐 오셨다. 오셨어요. 이 정도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지. 저는 실제로 이제 뷰티 브랜드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어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은 하지만 좀 흐려져 있어요. 언니 렌즈 끼는 혹시 이유가 그건가? 혹시 다른 데 하려고? 아니 손님도 어차피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지 않을까. 만다. 저는 산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면은 안 살 것 같은데. 친구가 이게 좋다고 했는 거를 왔는데 할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딱 들어맞는 타이밍이 아니고서야 굳이 사진 않을 것 같아.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걸 사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 안 사고 가면은 뒤에서 약간 이러지 않으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사는 거. 맞아, 나도 좀 그런 거 있고 아니면 차라리 선택지를 더 달래. 세일이요. 바로 지른다. 이뻐도 어디서 뭔가 또 좀 더 저렴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스타일? 마음에 들었을 때 딱 한 번에 못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 4일 계속 생각이 난다. 지나갈 때마다 보인다. 이러면 진짜 거의 5번, 10번 만에 사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할인을 하는지는 확인을 하는 편이긴 한데 시기가 딱 맞으면 그냥 그때 바로 사는 편이에요. 다 쓰고 한다. 다 안 쓰고 구매하는 것 같아요. 끝났을 때 그 텀이 있으면은 뭔가 효력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준비하는 스타일. 키는 많이 사놓는 것 같아요. 갈 때까지 다 쓰는 스타일이라서. 잘라가지고 안쪽에 비비는 스타일 아니죠? 폼클렌징 잘라서 비벼서 쓰는 스타일. 근데 어머니가 찌질하다 그랬습니다. 신경 안 쓴다. 저 보통은 유통기한 끝나기 전에 다 쓰지 않나요? 저 지금 제 화장품들이 다 언제까지 하는지도 몰라요. 화장품이 유통기한 있나요? 안 돼요. 보면서 쓰세요, 보면서. 유통기한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가지고 유통기한 약간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나도 그거 신경 안 쓰는 거 같아, 그래서. 특히 틴트 같은 건 거의 뭐 1년에 한 3, 4번 바꾸지 않나? 무조건 다 있어요. 저 몇 개는 없습니다. 어? 없어요? 발이 달렸나 봐. 립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립밤은 있어야죠. 네, 립밤 있어요. 공개하고 다니는 사람 스킨, 스킨? 그게 이상한 거죠. 아까 아이섀도 뭐 뚜껑 깨지면 어떡해? 아, 그거 이제 그 친구가 스스로 이제 아 이제 그만 사용되고 싶다 이런 아, 그런 사람을 옆에 보내는 아, 빨리 할 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딱 얻어보니까 이제 계속 안 닦고 그걸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사람 루틴이 다 똑같지 않나요? 화장실? 화장실. 대놓고 말해 주는 저도 대놓고 말해 주는 거 같아요. 여사친이면 바로 말하고 야! 나는 뭔가 말도 안 해, 그냥 톡톡. 아, 여자들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걸? 맞아. 스팅 상황이면 물을 계속 줄 것 같아. 아, 물을 줘요? 아, 물을 줄 것 같아. 아. 굳이 물을 따라줄 것 같아. 아니, 화장실 갈래? 나 약간 화장실 좀 번진 것 같지 않나? 맞지? 그리고 이제 1도 안 번졌는데 일단 화장실 됐고. 너무 다들 인싸들이시니까 힘들어요. 등에서 좀 땀나고. 저 이제 집에 전화하고 싶어지죠. 또 집에 오라고 전화해달라고. 저의 동족을 찾은 느낌이라서 저한테 더 꼬르고 좀 하더라고요. 러쉬 알바를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인센티브 중에 나 바로 1등할 자신 있지.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요. 보호하는 느낌? 파우치 안에서만 넣어주니까 내 가방 살릴 수 있잖아요. 디올 지금 단종됐어. 여기 밑에 세부, 필리핀스. 전 전에 일하던 향수 브랜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할 때 들고 네. 다니는 통 있잖아요. 거기도 다 넣고 다니거든요. 아 완전 중구당 방통. 이제 무너진 피부를 다시 보정하기 위한 쿠션을 들고 다니고 네이톤에 이제 팔레트를 하나 들고 다니고. 아이 부끄러워. 진짜 오늘 깨진 쉐딩. 울고 있다 마음이. 이거 뚜껑 잃어버린 눈썹. 쪽에는 리페어랑 디올. 얘 이거 볼 깎는 거 하나랑 파운데이션 쪽 이거 두 개 있고요. 이거 컨실러까지 딱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요. 모래 상황에 대비한 이제 쿠션이고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이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이 두 컬러 때문에 크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치크고요. 이것도 치크하는데 계속 넣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최애 컨실러예요. 커버랑 약간 덧나지 않은 컨실러에 제가 원하는 그 기능을 다 충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쉐딩인데 이건 언더용이고 이거는 이제 위에 바르는 용? 솔직히 뭐 바르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느낌이 달라요. 그 이제 발랐을 때 자신감이 달라져. 정말 정말로 한 번 바르면 단점이 뭐냐면 못 바르고 못 나가. 그래 멋쟁이가 이미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못생긴 내가 나오니까 아멜리 뱀파이어 틴트랑 플랫 립스. 실제로 지금 처음 봤는데 효과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되게 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지인이 한번 발라줄 수 있어요? 그러면 틴트로 발라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저 색깔 맞아라 너. 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필 거예요. 손가락으로 해주는 거예요? 맞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진하네?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편다는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뱀파이어라는 말에 비해서는 not bad.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많이 할줄 몰랐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신기하네. 하나 차이로 이렇게 차이 생각 잘할 것 같고 저는 좀 이제 회사에서 자리 앉은 왠지 끝에 앉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 여긴 좀 더 꼼꼼해요. 근데 뭔가 좀 계획을 잘 세우고 뭔가 좀 본인의 틀이 딱 있고 저는 약간 틀이 좀 없는 스타일? 이 차이가 좀 크지 않았나? 저는 약간 일단 예쁨에 약간 조금 구매 욕구가 있는데 저 어울리는 걸 찾아서 하는 편이니까 뭔가 성공의 확률이 되게 높고 성공과 실패 확률 둘 다 높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 얘기하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하는 편. 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갑자기 물어봐요. 하여튼 좋은 뉴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야 나 길거리에서 30만원 주웠어. 뭐 할래? 뭐 먹으러 갈래? 개멋있지? 약간 이런 느낌? 돈 같은 거 준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았지?